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정동의 정동민입니다. 지금 녹화방송입니다. 녹화방송. 제가 실시간 캐질 안 해서 죄송합니다. 녹화방송입니다. 나중에 올려놓을게요. 많이들 시청해주세요. 아, 뷔페 왔습니다. 제가 물김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, 여러분들. 고기 드세요. 가래 고추. 아, 매번 매번 하나 걸렸습니다. 가래 고추. 야, 소장 오래간만에 밥 먹냐? 몇 개월 됐는데? 됐지, 제법 됐지. 근데 저 꽃 있잖아. 저기에 그 가정에 하나씩 키워놓으면 괜찮단다. 사진에라도 붙이고. 저기 돈에다 그러거든. 저기 돈이 들어온다는데. 바지는 저런데, 저 상태에서 실제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겠네. 어마어마하지. 네, 저는 또 사진 찍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서 찍어야 저는 나온다.
상에 상도야도 그 저거 고깃집 하는데 거기도 손님 많더라. 어, 거기 밥 먹으러 갔다가 여친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집에 고기 먹으러 가자 이래 돼가지고 그래 고기 먹는데 괜찮대? 괜찮아.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봤네. 괜찮긴 괜찮다. 내 저녁으로 그 뭐냐 10시 넘어가지고 퇴근하면서 이제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빨리 손님이 꽉 찼더라고. 어제도 보니까 10시가 넘은데도 빨리 손님이 꽉 찼더라니까. 아까 가래고추가 첫 번째 문구 굉장히 맵은데 두 번째 문구는 완전 풀맛 납니다. 맛있을 때 맛있어요. 반찬을 잘해서. 와 이거 봐. 아, 먹어. 이거 쉽게 마셔. 아, 먹어. 아, 또 땀이 솔솔. 제목은 어 좋아.
나갈 때 줄 맞으면 한번 내려가야 돼. 유튜브 방송 한번 타면 뭐 3, 약간 차가 유튜브 방송 무섭게 나가. 여러분들 녹화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음 놓고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. 또 다음 먹방에서는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죄송해요. 연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다음 먹방에서 뵙겠습니다.